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맞은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만족하지 못할 성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어 공부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국어 공부는 뭔가 자기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계속 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지금 실력이 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심도 들게 되고, 그런 어떤 불확실함? 이런 게 국어 공부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국어 공부를 혼자서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기출 문제만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뭔가 문제의 양이 부족하다, 또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서 이원준 선생님의 350제 문제집을 사게 됐는데, 그게 문제도 너무 좋고, 또 해설이 되게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원준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원준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브레인크래커에서 이원준 선생님의 어떤 독서 방법론을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350제, 그리고 파이널 강좌를 수강을 했습니다. 이원준 선생님의 강의가 제일 좋았던 점은 우선 독서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어떤 지문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서라는 파트 자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원준 선생님이 모든 어떤 방법이나 그리고 해설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원준 선생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원준 선생님의 강의를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인데요. 제가 8월 달에 이원준 선생님 OT 영상을 보고 이원준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영상을 보고 자신감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원준 선생님의 강의를 폭발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 방법을 체화시키려고 여러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31번 문제를 풀었을 때, 사실 그 문제의 보기 길이도 굉장히 길고 당황이 됐었는데, 제가 2번 선지를 딱 보는 순간, 이원준 선생님이 평소에 강조하셨던 A의 비함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원준 선생님이 보통 평소에 선지가 틀릴 땐왜 틀린 건지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딱 떠올라서 아무래도 좀더 명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저는 현역이었고 첫 수능이니까 굉장히 떨렸죠.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그 문제를 풀고, 또 제가 그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었던 그 2017학년도 11월 수능에 나왔던 반추위 지문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읽어보면서 제 뇌를 좀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독서 지문은 어떤 그 글을 읽는 스킬이나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독해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 독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시간 안에 그 지문을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독서는 진짜 꾸준함이 생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루에 못해도 네 지문에서 다섯 지문은 꼭 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풀 시간이 안 되거나 또 컨디션이 안 되면은 읽기라도 하자, 이런 생각으로 국문학을 꾸준히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평소에 독해력을 기른 후에 어떤 이원준 선생님의 스킬이나 그런 거를 적용시키는 것이 고득점의 그런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사실 그 국어의 어떤 분야 중에서 가장 EBS 연계가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EBS에 수록된 현대시나 고전소설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그 지문들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양한 작품들을 다층적으로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한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비문학하고 결합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사실 지식보다는 어떤 응용력 이런 걸 물어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것만 컴팩트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지문을 읽고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결합을 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두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화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를 풀다가 자기가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면 그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수능 시험장에서는 좀 더 대범하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정 안 풀리면은 별표를 치고 뒤로 넘어간 다음에 이게 다 나머지 영역을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별표를 보면은 또 잘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침착하게 현장에서 푸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조언 같은 건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원종 선생님이 그 국어라는 과목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다. 그래서 수능에서 국어 1등을 맞으려면 그 4%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1%, 0.1%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어 공부는 굉장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정한 성취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에게 의구심이 들 거예요.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들 텐데 이거를 어떤 일정한 방법론 그리고 많은 연습량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후배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철학과를 진학을 해서 로스쿨에 간 다음에 법철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로스쿨에 간 다음에 이제 4학년이 돼서 리트 수업도 이원종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싶고요. 또 제가 앞으로 가게 될 어떤 학문의 길에 있어서 이원종 선생님의 방법론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후배들한테도 좋은 수업 계속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